역사학자인 김준혁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교수님 제주도 가 계시다고요? 아, 예. 그 제주도에서 네. 그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 피스 리더 양성 교육이 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지금 특강하러 왔습니다. 그 오늘 오후 1시에 네. 일본의 극우 정부가 기시다 총리 정부가 네. 결국 핵폐수 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500톤씩 이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사학자로서. 저는 이 오늘의 문제는 제2의 을사늑약, 제2의 경술국치 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신 겁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라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건데 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일본의 어떤 그 의도적인 강압적인 것만이 아니라 네. 우리 정부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예, 을사늑약 같은 것이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네. 압력을 넣었지만 네. 이완용부터 시작해서 을사오적들이 그걸 갖다가 서명을 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외부와 내부의 작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2의 을사늑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심각한 것은 원래 우리 민족은 그 굉장히 생명을 존중하는 민족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단군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신령스러운 나무 아래에서. 이것은 굉장히 그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생태를 중요시 여기는 생명 존중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네. 이 바다가 오염된다. 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태 존중의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갖다 완전히 부정하는 정말 엄청난 경술국치이자 을사늑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그 저 문제 좀 정리해 주세요. 지난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 네. 한미일 정상회의 다음에 네. 기시다가 아주 서둘러서 말이죠. 네. 22일 날 가서 국무회의하고 24일 날 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거 어떤 연관성이 네.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캠프 데이비드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일본을 위한 거예요. 이에 그 큰 가지가 네. 사실은 그 한반도에 유사한 전쟁이 났을 때 네. 바로 일본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였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암묵적으로 네. 이 한반도의 바다에 오염수, 핵 오염수를 뿌리는 것을 갖다가 용인하게 한 것인데 네. 저는 이것이 제2의 천진조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제2의 천진조약이다. 예, 예. 천진조약이 내용이 뭐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에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중국과 일본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이 아니라 미국이죠. 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주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것은 바로 일본의 평화법을 폐기하게 만드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군대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네. 일본이 군대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 진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2의 정한론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인 거예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회의 자체가 저는 완전히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네. 더해서 바로 핵 오염수를 갖다가 무단 방류하겠다, 무단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한 것 자체가 네. 저는 역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예. 국민의힘 그 대변인들 나와가지고 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맞습니까? 이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이순신 장군이 광경을 보시고서 뭐라고 그러셨을까 생각이 드는지 정말. 아,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미국이 지금 우리 동해를 일본 해로 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럼 강릉 앞바다, 속초 앞바다가 다 일본 해입니까?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의와 백두산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애국가 가사를 바꾸게 지금 윤석열 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도 하지 못한다는 게, 하여튼 진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핵폐수 오염 그 투기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제2의 네. 한국 침략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맞는 용어인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제2의 태평양 전쟁 아니고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일본이 네. 지금 한반도를 갖다가 점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일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태평양을 갖다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네. 러시아도 태평양 공유하고 있고 그렇죠. 중국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러시아와 중국의 인구가 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이 나라들 전체가 다 지금 핵오염수 폐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태평양 일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하고 네.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에 네. 결국은 이제 해망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일본이 현재 그 기시다 총리가 내년 3월까지 일단은 매일 500톤씩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줄여서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선언 자체가 저는 태평양 전쟁이고 내년 3월 가기 전에 올 12월 안에 일본의 이런 전쟁 선포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 한 7개월 뒤에 지금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늦으면 8개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방류된 일본 앞바다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일본 어민들 전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그 측정들이 결국은 기시다 총리 내각에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내각이 금방 붕괴될 수 있거든요. 지지율이 30% 이하가 되면은 내각 총 사퇴를 해야 됩니다. 내각 책임제는 그렇습니다. 관례가. 원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오랫동안 막부 체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억눌러 왔어요. 네. 일본 사람들은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네. 막부 체제 안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자신들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민당이 네. 60년, 70년 집권하는 이유가 네. 일본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갖다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같이 네. 일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일본 어민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 이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네. 일본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죽음 이후에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체제가 성립된 1598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건 일본 역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이것이 바로 기시다 내각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시다 내각도 알고 윤석열 정부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네. 먼저 한번 교수님한테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서 네. 일본의 현대사 강의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나가게 되면 네.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10대, 20대에 연속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네. 그 직업을 지키고 있다 이러면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짓말입니다. 일본은 직업을 갖다 바꾸지 못하게 막부가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역사를 알아야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지키고 있는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민당, 지금 자민당 보수정부가 집권한 지 30년이 넘었죠? 전후에, 그렇죠, 그렇죠. 전후에 예. 민주당이 한 번 잡았나요? 그 다음에 다 자민당 아니었나요? 하토야마 총리 시절에 잠깐 잡았었죠, 2011년에. 네네네. 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자민당 정권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그 뭐 얼마 전에는 뭡니까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 10명의 네네. 의원들이 가서 참배를 하고요. 네. 또 기시다는 공물을 갖다 바치고.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극우 사회 아니에요? 정치 자체가? 그렇죠.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곳이 네. 바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그렇죠. 그 전범들을 이렇게 이 대항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야스쿠니 신사의 내각의 예. 총리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이 가지 않는 게 전 세계에 대한 예의였어요. 이 독일하고 너무 대비되죠. 아이, 그 독일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옆에 네.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자기들이 사죄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에 그 전범들을 갖다가 안치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총리가 공물을 바치고 내각에 고위 관료들이 가서 참배를 하고 네.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세계인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 말고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네. 그런 정권이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런 정권이 결국은 이 자기네 원자력 발전소를 잘못 운영해갖고 나왔던 이 핵폐수를 네. 이거를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투기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많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네. 자, 근데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자기네 어민 단체들을 달래기 위해서 7천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보상책이라. 그런데 네. 윤석열 정권은 우리 저 교수님 통화하기 전에 제주도에 계신 시민단체 한 분이랑 통화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보상책도 네. 없고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괴담 퍼뜨리지 말아라.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럽니다. 제주도 지사도 그래요. 참 제주도 지사가 우리에게 안 나섰는데 지방 정부도 그렇고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국무조실 사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검증 철저히 해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이거 예. 이거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네. 그 수산업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제가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네. 뭐 큰 이제 그 어업인들이죠. 예예. 예. 이분들이 참 정권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네. 말을 못하는데 이제 저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입산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 수입산 이제 판치게 되는데 이 수입산도 한 5년 지나면은 다 전 세계가 다 오염되기 때문에 네. 수입산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네. 이곳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수입산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분들도 네.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와... 이렇게 망하게 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다. 예.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지금 어민들이 그 자기가 운영하던 배도 지금 판매하고 있대요. 매각하고 있대요. 아유, 제가 지금 어제 제주도 와 있었는데 네. 제가 지금 애월 앞바다 그 항구에 나갔었어요. 네. 항구에 나갔는데 정말 이 어민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그 뛰두르고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예. 아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교수님 잠깐 국내 정치 얘기 지금 잠깐 말씀드려도 네네. 되겠습니까? 네네. 민주당이 어제부터 국회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요. 오늘은 네. 지금 뭡니까? 거리 대행진을 대통령실까지 하고 네네. 내일은 4시부터 시청 앞 광화문광장 쪽에서 촛불 집회를 대규모적으로 하겠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김영민 국회의원이 이거는 16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발의해도 된다.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도 봤습니다만 용서할 수가 없다. 네.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투기를 계기로 해서 싸움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더 세게. 네. 아. 네. 그 헌법에. 네. 대통령은
국가 영토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방류 폐기에 대해서 네.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영토 주권을 지키지 않는 거죠. 네.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데 그럼 당연히 탄핵해야죠. 네. 지금은 거리에 나가서 네.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의회 안에서 169명이 네. 제 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네. 탄핵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아니 어제도 그 민주당 당원들하고 한 천여 명 이상이 모여서 국회에서 집회하고 그 행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당원들이 탄핵하라 탄핵하라는 구호를 수두로 외치더라고. 아, 대통령의 의무가 네. 국민과 네. 영토를 지킬 의무를 갖고 있는데 네. 아, 영토를 지키는 의무를 포기한 거잖아요 지금. 예. 아, 그럼 탄핵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우리의 국가 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을 갖다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 총선 때 민주당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바보 같은 거죠. 예. 어. 아, 지금 탄핵을 하고 이런 걸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지 총선에서 승리하지.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거리에 나가서 잠깐 네. 땜질용으로다가 촛불 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향후 투쟁을 지도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그 판단 지금 섰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제 국회 안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네. 국회 안에서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폐기와 관련해서 몇 차례, 세 차례 네.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민주당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촛불과 연기하지 않았어요. 네. 시민과 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게 패착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민주당 당원들만의 어떤 거리 투쟁이 아니라 네. 바로 촛불 세력과 촛불 시민 혁명 일꾼들과 네.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전면적으로 네. 촛불의 시청 앞에 네. 다 같이 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네. 전국에 있는 많은 민주 시민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될 겁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촛불 혁명 할 때 100만 명, 200만 명 나왔는데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전국 집회를 하는데 10만 명 정도밖에 안 모였었거든요. 아. 사실은 뭐 날이 너무 뜨겁고 네. 추가 기간이긴 해서 네.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 공간에 있는데 참담했어요. 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함께 연대한다면은 네. 저는 뭐 다음 주에 100만 명 이상이 예. 전국적으로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힘으로다가 네. 윤석열 정부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정권 다시 재창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만 모이면은 이 용산과 윤석열 정권이 아따하지 않겠어요? 보수층도 윤석열 정부는 네. 50만 명만 모여도 충격을 받는다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네. 좀 들었습니다. 예. 100만 명 나오면은 네. 아, 윤 정부 그 대통령실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 네. 그렇죠. 아, 예, 그 사람들 통해서 지금 뭐 좀 들었죠. 예. 아. 자 교수님 그 저 사도광산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네. 거기 네. 일본 갔다 오셨었죠? 예, 지난주 8월 15일 날. 네. 예, 그 니카타현의 사도광산에서 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네. 사도광산에서 고통받았던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왔습니다. 네. 그 혼자 가셨나요? 아니면 다 아닙니다. 그 네. 아주 한 50여 분 정도 같이 갔고요. 많이 가셨네요. 예, 국회의원들도 안민석 의원, 네. 또 임종성 의원, 오. 양정숙 의원 같이 갔고요. 네. 또 우리 민예총의 이사장님, 아. 사무총장님 같이 가서 네. 민예총과 한국예총 사무국장도 사무총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네. 한국예총과 민예총이 합동으로다가 예. 예, 위령제를 지내고 공연을 같이 했어요. 아. 이거 뭐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한국 예총하고 민예총이 함께 공연을 하고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민주진영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가서 네. 우리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돼서 끌려갔던 예. 우리 선조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낸 것은 네. 정말 최초의 일입니다. 사도광산에 39년부터 끌려갔거든요. 예. 39년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된 지 지금 78년 됐는데 네. 사도광산에 끌려간 것이 80년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80한 2, 3년 만에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최초의 위령제를 우리가 가서 한 것은 네.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 예.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가 이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네. 태평양 전쟁에 자금을 마련했던 이 사도광산을 네. 세계 유산으로 등재한다라고 하는 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렇게 막았었는데 네. 그때 좀 실패했거든요. 네. 왜 실패했느냐? 당시 일본 정부가 우리가 이제 그 부여 공주 익산 백제 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네. 이걸 못하게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타협을 한 거거든요. 유네스코에서 네, 네, 타협을 네. 좀 하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것을 갖다가 표기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네.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한 것이었는데 예. 일본이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사도광산이 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예. 올 초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거 막아야 된다. 네. 그리고 2월 28일 날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갖다 막는 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전혀 액션이 없어요. 예. 자, 그 역사학자로서 그 우리 저 김준혁 교수님 네. 같이 하고 오늘 이 투기 날짜가 되니까 아주 아유 예 괜찮습니다. 그 이수신 장군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본의 지금 이런 침략의 행위에 대해서 이수신 장군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수신 장군이 원래 이수신 장군 전공자시잖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순신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시다면은 네. 정말 그 열두 척의 배를 끌고 네. 지금 대마도를 넘어서 일본 본토로 가서 네. 예 동경 앞바다 요코하마부터 시작해서 동경까지 네. 대포를 쏘고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대포 쏘면서 네. 일본을 정벌하려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네. 친일 정부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 1968년부터 일본 문부성이 네. 바로 친일 인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아주 교묘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학비를 갖다 다 장학금을 주면서 네. 이제 일본 대학으로 유치를 시켰죠.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기중 전 교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친일파들을 양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은 친일파들을 만든 겁니다. 네. 저는 일본이 네. 그 아베 총리가 아베 예. 총독이죠. 아베 총독. 아베 네. 총독이 그 한반도를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 마지막 100년 안에 마지막 조선 다시 돌아오겠다. 총독, 다시 돌아오겠다. 예, 마지막 조선 총독이 네. 100년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 네. 100년 안에 다시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라고 했던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80년도 안 된 이 시점에 네. 바로 오랫동안 친일파들을 만들었고 예. 이 위장된 조선인들, 네. 위장된 한국인들 사람들이 네. 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예. 속은 일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지금 다시 식민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핵오염수 폐기를 갖다가 용인하고 네. 그리고 일본의 군사가 군대가 네.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게 하는 캠프 데이비드 회의 선언을 한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게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169석이니까 민주당에서는 탄핵하려면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거는. 네. 그 3분의 2를 넘기기 위해서는. 네. 지금 뭐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하게 하고. 네.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하게 하고. 어, 그럼 181석이 그리고,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정말 그 윤석열 정부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조만간에 이제 검찰이 네. 본인들의 지역구를 다 차지해서 예. 낙동강 오리알되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 네. 이 의원들을 갖다가 잘 설득해서 네. 함께 가자 민족을 지키자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촛불 집회 항쟁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제시민단체 그리고 네. 우리 저 깨시민들이 같이 합류해서 100만을 만들어내면은 제 표현이 네. 이상합니다. 100만이 네. 함께 걸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정치적 상황이 이제 바뀌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네, 당연히 바뀌어야죠. 네. 네. 다음 주가 전국 집회인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아, 다음 주가 지난주가 지난주가 전국 집회였고요. 네. 다음 주는 전국 집회가 아니지만 네. 전국 집회와 같은 방식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열기를 모아내는 걸로 하고 네, 네. 아마 그 촛불 그 저 연대 촛불 연대 지도부하고 제 단체들이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네, 네. 다음 주에 전국 집회를 해서 총 걸결을 해야 된다. 아.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제가 안진걸 소장한테도 네. 또 양희삼 목사님한테 그렇게 네. 제안할 생각입니다. 아, 예. 저희들이 내일은 저 박석훈 그 민중운동 대표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분을 모실 생각이고 다음 주에도 예. 연이어 이 관련 단체 분들을 저희도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저희들 초대할 생각이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저 교수님도 지금 그 중도 무슨 집회죠? 그거 뭐 자, 계속 사회를 보고 계시지 않나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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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제 역사적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병탄하기까지 과정이 길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1894년 예. 경복궁 침략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네, 이어진다고 네. 보는데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네. 그런데 이 국내에서의 당시 조선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의 괴뢰 정부라고 저 생각하는데 네. 이 일본의 괴뢰 정부와 괴뢰 내각, 괴뢰 관료가 네. 없었다 그러면은 네. 사실상 일본의 병탄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역했던 일본의 침략에 길을 깔아줬던 이 괴뢰 정당들 그 당시 정당이 없었죠. 예. 네. 이런 부역 정당들 이런 부분들을 일본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거 역사에서. 아,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1894년에 갑오 농민 전쟁이 실패로 끝나고 네. 갑오 내각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데 아. 김홍집 내각이 네. 바로 친일 내각이에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네.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아, 과거에는 막 그냥 남대문 사거리 그런 데다가 사람 돌 패고 막 그랬죠? 제 기억이. 예. 아. 그러니까 당시 우리 백성들도 네. 바로 친일 내각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아. 예. 이건 역시 이 관료가 말이죠. 네. 돌 맞아 죽은 게 네. 없어요. 네. 예. 역사적으로 아. 김홍집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그 왕으로 돌맞아 죽은 사람이 궁예예요. 궁예. 예. 궁예하고 김홍집하고 예. 백성들한테 돌맞아 죽은 사람이 둘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바로 친일 내각을 만들고 친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완용이 네. 당시 이재명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 지금 우리 이재명 당대표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예. 바로 이 명동성당 앞에서 네. 이재명 의사가 칼을 들고 네. 이완용을 찔러서 거의 죽일 뻔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예. 예 그렇듯이 우리 국민들은 네. 이런 친일 정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뭐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되게 지금 이 좀 답답해하고 그래서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예. 이 부분이
더욱더 경제적인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엄청난 그 결기를 보이고 네. 이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 좀 시간이 나서요. 교수님 네. 부마항쟁 관련 좀 자료를 좀 봤습니다. 네. 79년도에 네. 독재 정권이니까 그 보니까는 당시 부산대학이나 이런 쪽에 그 당시 이화여대생들이 네. 가위를 보냈대요. 가위. 아, 니네들은 왜 안 싸우냐 도대체. 예. 어? 유신대학 아니냐. 그래서 부산대학이나 예. 관련 그쪽의 대학생들이 굉장히 부끄럼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 YS가 이제 국회에서 제명당하고 그러면서 부산대 학생들이 걸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역사적 평가는 정치적 평가죠. 그렇죠. 그 부산 경남은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기반이었는데 기반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거기 주변부죠. 정치적 주변부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걸 보면서 4.19 혁명도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분기하잖아요, 그죠? 대학생들이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분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다른 데서 뚝이 무너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맞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그 좀 약간 좀 참담했던 것이 네. 마산 일대 어업인들이 무슨 문제냐라고 네.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이제 발언들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소수의 어민들이죠. 네. 결국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지역이 네. 부산, 마산, 울산. 이것이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가 삼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예, 이 삼포 지역이 네. 일본과 가장 가깝고 일본과 교류하는 곳인데 네. 이 삼포 지역에서 네. 바로 일본을 막는 일들을 또 해왔었거든요. 아. 저는 이번에 네. 바로 이 삼포 지역 부산, 울산, 창원, 마산 포함해서 네.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새롭게 걸기를 할 거다. 4.19도 바로 여기서 일어났고 부마항쟁도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부가 예. 단순하게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마산 일대 김주열 학생이 거기서 엄청난 초등학생부터 시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김주열 학생이 네. 이제 돌아가시면서 더욱 강력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저는 이 지역 김영삼 대통령이 IMF 체제를 만든 잘못은 있지만은 네. 그러나 민주화와 금융실명제 역사바로 세우기 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부산 마산 일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고 지지했거든요. 아. 저는 제2의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이 시작된다. 네. 아, 일본과 대투쟁이 전개된다. 아, 바로 이 지역분들한테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조만간에 네. 부산하고 마산 일대 가서 예. 제 지인들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학 학생들이 합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리로 나오니까 네. 그 부산 지역에 예를 들면 그 당시 용어로 도시 빈민층이죠. 이제 네, 사회적 네. 불만 세력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네, 네. 놀래니까 이제 박정희가 야, 다 총으로 쏴 죽여. 그러니까 네. 김재규가 반대하고 차지철이 찬성하고 그러다가 이제 김재규라는 네, 그 박정희의 네. 가장 친한 친구죠. 당시 중앙정보부장 네, 김재규가 네. 이제 궁정동에서 박정희를 암살하는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독재 정권이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국민들이 터지지 않을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 문제가 땜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역사 속에서 좀 발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4.19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북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228이라 그래서요, 그죠? 네네네. 네. 거기서부터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야 니를 대학생들 뭐하냐 도대체 선배들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아까 얘기한 뭐 서울대학 고려대학 뭐 다른 대학들 중앙대학 이런 학생들이 네.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2의 4.19뿐만이 아니라 예. 이번에 제2의 그 역사바로 세우기 네. 제2의 그 독립운동 네. 이거는 일본과 싸우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독립운동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네. 종축사에서 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바로 진짜 자주국가 만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계 초인류 국가인데 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진짜 참다운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 국민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잘못 건드렸죠? 어? 예, 완전히 잘못 건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제주도에서 본인들 무덤 팠어요, 이제. 네? 예, 네? 예. 끝났어요? 본인들이 무덤 팠음, 무덤 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아유, 교수님 계셔도 바쁘신데 장시간 동안 전화 인터뷰에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언제나 반드시 다음 주에 일본의 그 역사, 현대사 강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